주즈클럽 홈페이지에 접수된 별난 동물 제보 한 건, 목청껏 놀이하는 개가 있다. 혹시 조작된 동영상은 아닐까? 우와, 개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우! 제작진 오늘의 별난 동물 추적에 나서는데 찾은 곳은 웬 국악학원? 여기에 노래하는 개가 있다면서요? 저기요. 화제의 동물은 모두 모여라. 오늘의 고발 대상, 놀이하는 신견이라 불러다오. 고발 접수 번호 제2호 터터. 알고 이렇게 이제 노래는 하는 높나디도 알고 그래서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쁘고. 그래서 하루라도 안 오면은 토토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신기하고 예쁘고 신동이에요. 신견이지 신견이야. 예. 우선 제보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흥겨운 장구 소리. 구성진 칼에게 절로 흥이 나는구나. 얼쑤. 아니 그런데 토토가 노래를 안 한다. 노래하자 우리. 아니 닭은 토토 노래 좀 해봐라. 토토야. 토토야. 드디어 토토 목 한번 가볍게 풀더니 콧구멍 45도 각도로 맞추고 목 길게 뽑아 길게 소리 한번 질러보는데.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네. 토토의 새로운 학원 분위기는 화기애. 아우 엄마 엄마 이렇게 하면 돼요. 아우 우리 애기는 토토를 따라하네요. 자, 귀여워. 토토. 같이 한번 노래 한번 해보자. 시작. 토토 제대로 한번 보여다오. 얼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장구 소리 한 가닥에 온갖 시름 내려놓고 콧소리 섞어가며 니나노이 외치는 토토. 야. 사방에서 터지는 박수세.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만수고하세요. 아유 감사해. 아유 뭐 이런 거 가지고. 토토, 당신을 주주 고발 전당 제2호 동물로 임명합니다. 햇살 좋은 다음 날 아침. 이른 아침부터 정갈하게 차려입고 바삐 길을 나서는 토토와 아주머니. 아침부터 토토 데리고 어디 가세요? 지금 토토하고 출근하는 길이죠. 아침에 같이 출근해서 수업 다 끝나고 갈 때까지 전에 같이 들어가니까. 야트막과 노르막을 익숙하게 올라가 도착한 곳은 한 초등학교. 교실 문을 들어서기 무섭게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토토. 아 가면 카메라 가리지 마라. 인기 폭발이죠. 미녀를 부르는 아이들, 학생들을 바라보는 토토. 그 모습 참 진지하기까지 한데. 토토의 실력을 아는 사람들 마음을 모으고 입을 모아본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너무 신기해. 진짜 몰랐어요. 저희 집 강아지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와 토토. 집에 와서도 아주머니 뒤만 졸졸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고 주인 아들에겐 쫓아다니며 으르렁대기도 하는데. 연습장 나보고 땡땡이 친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좀 더 하라고. 토토 덕에 작은 국악 공연이 시작됐다. 토토의 꼬리가 먼저 장단을 타고 소리 한번 길게 뽑아보는 뒤 벌써 주거니 받거니. 자 이제 포인트 찾죠? 그렇죠. 아리랑 고개일랑 훌쩍 넘어간다. 노래를 저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 아마 3살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와서 노래를 공부할 때 레슨을 할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합창으로 소리를 크게 지르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앉아있더니 그냥 소리를 같이 막 지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 토토가 나오겠습니다. 토토. 오. 자, 등장해.
토토가 국악 말고 다른 노래를 불러보이겠다고 하는데 동남아 순회 공연을 방금 마치고 돌아온 토토 되겠어요? 일단 트로트부터 먼저 한번 들려드리죠. 어쩐지 반짝이 의상이 범상치 않다 했더니 땡벌을 선곡한 토토.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과연 토토는 트로트를 부를 것인가?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정말 이 밤이 추운 것일까? 감정을 실어 열창하는 토토. 최고의 인기가 델미. 아주머니 변형된 델미 댄스까지 쳐보지만 토토는 유지부동이다. 주객이 전동. 토토 앞에서 아예 재롱까지 부려보지만 이건 토토의 취향이 아닌가 보다. 아주머니 뭐 하는 거예요? 뭐 잘못 드셨어요? 이제는 아예 코를 박고 잠들어버린 토토. 오늘의 고발 대상 노래 신견 토토. 애견 행동 분석 안충기 소장. 노래 분석 담당 황나영 선생. 소리 분석 전문가 김영진 교수. 3인의 주주 솔루션 위원들과 함께 토토가 부르는 노래의 비밀을 철저히 분석한다. 경기도의 한 노래교실. 다들 흥겨운 노래가락에 빠져있는데 역시 토토 꼬리가 먼저 반응한다. 박자에 맞춘 꼬리 흔들기. 지금 꼬리가 좀 난리 났습니다. 토토가 가지고 또 하나의 불살기였다. 노래교실 분위기에 흠뻑 취해버린 토토. 야, 선생님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개가 이렇게 좀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좀 조절을 하는 것도 같고요. 감정 표현을 하는 것도 같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강약도 좀 넣는 것 같고 소리에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 같은 감정을 저는 받았습니다. 제작진은 토토의 소리를 집중 분석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일체 딱 해가지고 토토에게 노래를 시킬 때 토토가 유난히 좋아했던 이 소리와 네? 토토가 내는 소리의 진폭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음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주인 아주머니가 부르는 민요도 마찬가지. 어머니의 민요 톤과 토토가 답하는 톤은 음정과 박자까지 거의 유사했다. 그러니까 보소 뭐 그러면서 여기까지 딱 넘어가요. 상당히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노래를 불러서도 따라 하려고 그러지만 주변에서 노래해봐라 노래해봐라 해서 흥을 돋구어주면은 그 분위기에 젖어서 훨씬 더 다양한 소리를 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견 카페를 찾은 토토. 한복 곱게 차려입은 걸 보니 오늘 소리 한 가락 뽑을 참인가 보다. 어딜 가나 유명세에 시달리는 토토. 토토의 노래가 궁금하긴 한가 보다. 토토 분위기 좋은 걸로 한 곡 뽑아줘. 야야야 신청곡 다 되냐? 어? 네 우리 토토만큼 못할걸요. 이때 토토를 기선제압하겠다고 나선 김목 견곰이 있었으니 애견 카페의 옷끝을 키세스. 하하 키세스 노래만 듣고 있다. 키세스 빨리 한번 해봐. 노래 한번 해봐.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아 미운 사람. 자, 토토 우리 노래 한번 해볼까? 우리 노래 자 한번 이번엔 하자. 토토의 차례. 토토 너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개들이 일단은 보편적으로 우는 모습들이 간혹적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이와 같은 장면은 거의 없죠. 보기가 힘든 장면이죠. 멋진 노래 공연 뒤엔 언제나 따뜻한 포옹과 뽀뽀 세례가 토토에게 쏟아지는데 엄마 어디 갔어? 토토가 지금 하울링에 대한 능력은 주인이 어떠한 일을 할 적에 토토가 하울링을 하면서 주인이 신기하고 귀여우니까 이뻐해줬고
그 이후로는 토토가 주인한테 이쁨을 받기 위한 주인 또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던데 국악 가족과 함께 살면서 국악을 사랑하게 된 토토. 연습할 때 이렇게 저랑 같이 있고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지켜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 보면은 얘가 만약에 국악인이 됐으면 사람이어서 명창이 되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지속된 관심과 사랑, 그것이 토토를 국악 견동으로 만들어준 힘이었다. 인간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이 동물을 고발합니다. 토토에 이은 제3호 고발 동물을 기다립니다.